평소와 다름없는 부평 갈산 2동 행정복지센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빨간 돼지 저금통. 남성은 돼지 저금통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품속에서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읽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남성. 복지센터 직원이 불러보지만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지센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미담이 들려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이재필 기자,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네, 한 남성이 익명으로 기부를 한 상황입니다. 돼지저금통과 함께 이제 한 통의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돼지저금통은 낡아 보였는데요. 꽤 오래 모아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오래돼 보이는 이제 돼지저금통 안에는 모두 33만 9,410원이 들어 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작지만 아끼고 모은 이 돼지저금통에 이제 돈들을 코로나19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갈산 2동에 놓고 간 겁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던가요? 네,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몇 년간 동전을 모아둔 저금통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장애우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주민센터 직원분께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분들께서도 바쁘고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부탁까지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으로부터 돼지 저금통과 편지를 받은 갈산 2동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5년 동안 저금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선생님하고 연락처랑 그런 거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고, 성큼성큼 또 나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보다는 남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본인을 오랫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을 저희한테 주셨다는 게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저희가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정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돈 의미 있게 잘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